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삶을 디자인하는 명시형의 목정입니다. 2024 갑진년 일간별 운세 마지막 시간으로 10번째 개수일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처럼 큰 틀에서 살펴본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먼저 천간의 동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수일간 첫 번째 천간 유리한 구조 중 십성의 조합 합충생극의 운동성으로 식기 신앙한 식상생재 된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수일간이 맞이하는 갑진년 운은 천간의 모습은 상관 관목을 맞이하는 운이고요. 지지는 진토 정관을 맞이하는 운이에요. 상관은 사 흉신에 해당되는 성분이고 정관은 사 길신에 해당되는 성분입니다. 그럼 각각의 성분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상관이란 성분은 사 흉신에 해당되는 성분이고요. 육친으로는 여명은 자식, 그리고 말, 언변, 재주, 재능, 구설, 시비, 그리고 총명성, 비판적, 반항적 무례함을 의미하는 것이 상관의 성분이에요. 그리고 하극상의 성향도 있는 것이 상관의 성분입니다. 그리고 정관의 성분은 사기신에 해당되는 성분이고요. 육친으로 남명은 자식, 여명은 남편, 그리고 법, 규율, 관청, 직장 직위를 의미하는 것이 정관의 성분이고요. 그리고 책임감, 스펙, 나의 간판, 원리 원칙을 의미하는 것이 이 정관의 성분입니다. 그리고 거지식한 성향도 정관의 성분이고요. 개수일간이 맞이하는 갑진년 천간의 운은 상관의 흉신을 맞이하는 운인데요. 흉신의 성분은 사길신 사용신 용법으로 역용하는 성분이에요. 그럼 이 상관을 극제하거나 또는 제복하는 글자의 성분이 있거나 또는 흉신의 기운을 설하는 글자와 조합이 되면 유리한 구조가 돼서 불리하게 작용되지 않는 운인데요. 여기서는 이 상관의 흉신을 설하는 식상승재하는 구조가 일단 유리한 구조예요. 그리고 이왕이면 일간이 신화한 것이 좀더 유리하다고 해서 일간 옆에 비겁이 첩해서 방주해주면 일간이 신앙해져서 좀더 식상생재가 유리하게 작용되는 구조예요. 각 글자는 서로 기뻐하는 글자의 조합이 있는데 개수일간의 입장에서는 비견인 개수보다 겁재 임수를 기뻐하는 글자입니다. 개수일간과 임수의 글자의 조합을 달어천진이라 하는데요. 이것은 개수 비가 하늘에서 내려 임수 강호수 바다에 맞닥뜨리는 그런 형상의 모습인데 이런 경우 하늘에서의 원조 구원이 있다 하여 개수일간의 입장에서는 개수보다 임수를 더 기뻐하는 글자예요. 여하튼 식상생재하는 구조는 일간이 신앙한 것이 좀더 유리한 구조인데요. 원국에서 이렇게 식상생재하는 명은 재물이나 사업운은 긍정적으로 유리하게 작용되는 명초로서 운에서 또 식상운이 올 경우 개수일간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새로운 진로를 열어 이 재성 재물을 만들어내는 운이기 때문에 재물이나 사업 그리고 진로에 긍정적으로 유리하게 작용되는 운이 식상생재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남명에서는 식상생재된 구조나 또는 식상생재하는 운에 이성운도 긍정적으로 유리하게 작용되는 운인데요. 식상으로 생재한다는 뜻은 기본적으로 여자에게 잘해주고 잘 챙겨주는 여자를 아끼는 아껴주는 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관생재, 식상생재하는 운에 열심히 노력해서 이 재성재물, 여자를 만나는 운으로 남자의 명에서는 이성운도 유리하게 작용되는 운이에요. 다음 두 번째 천간 유리한 구조죠. 관인상생, 재생관된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수일간은 천간의 운을 상관이라는 흉신을 맞이하는 운이에요. 그럼 이 상관은 정관을 극하는 성분으로서 상관경관하게 되면 불리하게 작용되는 운인데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 흉신의 성분은 제복하거나 극제하거나 또는 설하는 기운으로 역용하면 유리하게 작용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상관을 통제해주고 극하는 인쇄 성분이 있거나 또는 이 상관의 흉신을 설하는 식상생재하는 재성이 있는 구조는 유리한 구조로서 이렇게 관인상생된 구조나 또는 재생관된 구조는 상관운을 맞이할 경우에도 불리하게 작용되는 운은 아니에요. 상관이 정관을 극하려고 들어올 때 관인상생된 이 인수는 정관을 극하지 못하게 이 상관을 극하고 통제해주어서 유리하게 작용되는 운이고 재생관된 구조는 상관이 다이렉트로 정관을 극하지 못하게 상관생재 재생관으로 하는 구조가 돼서 이 또한 또 유리하게 작용되는 운이에요.
정관이란 성분은 다길신으로서 반드시 보호되어야만이 되는 성분인데, 그래서 이 정관이란 성분은 고관 무보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정관을 보호하는 성분 없이 홀로 외롭게 이 정관이 있는 경우에는 위태롭고 불안한 성분이 이 정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상관운을 맞이할 때 재생관으로 된 구조나 관인 상생된 구조는 정관을 보호하게 돼서 유리하게 제공되는 운이에요. 그래서 이 정관의 성분이 상관운을 맞이할 때 보호돼서 직장이 기본적으로 긍정적이고 유리하게 제공되는 운이에요. 그리고 재생관된 구조는 상관생재 재생관 하는 그런 구조로 돼서 재물운도 긍정적으로 작용되는 운입니다. 그리고 관인상생된 구조는 인수가 상관을 극하고 통제해 주어서 직장이 안정돼서 직장운도 긍정적으로 유리하게 작용되고 더불어 학업과 문서운도 긍정적으로 작용되는 운이에요. 그리고 남녀 모두 이성운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운인데 관인상생된 구조나 재생관된 구조는 남녀 모두 이성운이 긍정적으로 작용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그 상관운이 와도 이 정관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여명의 입장에서는 이성운이 긍정적이고 유리하게 작용되는 운입니다. 다음은 천간이 불리한 구조를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상관 경관된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계수일간은 천간에서 상관의 흉신을 맞이하는 운이에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 정관을 타켓으로 들어오는 운으로서 이 정관을 보호하는 성분이 없다면 상관경관해서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되는 운이에요. 따라서 사주원국이 이렇게 이미 상관경관된 구조나 아니면 상관이 없이 홀로 외로이 정관만 있는 구조는 운에서 상관경관을 받기 때문에 불리하게 작용되는 운이에요. 명리용어 구절에 상관경관유아백단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상관이 경관하면 화가 가지로 발현돼서 불리하게 적용된다는 뜻인데 그만큼 상관경관하는 운은 좀더 불리하게 적용되는 운이에요. 왜냐하면 이 정관이라는 성분은 대표적으로 직장을 의미하는 성분이고 여명에서는 남자, 남편을 의미하는 성분이에요. 이러한 중요한 성분이 상관경관할 경우 문제가 생기는 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상관경관하는 운은 일간의 입장에서는 아주 불리하게 작용하는 운입니다. 사주원국이 상관경관된 명조는 일단은 직장 생활하고는 인연이 적은 명이에요. 본래 이 정관이란 성분은 규율 규칙을 의미하는 성분이고 지켜야 되는 성분이에요. 그리고 직장을 의미하는 성분이고. 근데 이렇게 상관이 경관된 구조는 이 상관이라는 성분은 불평불만이 많은 성분입니다. 아무리 정관이라 할지라도 이 정관이 잘못되어 있으면 규율 규칙이 잘못되어 있고 직장에서 뭔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거를 참지 않고 고치려는, 따지려는 그러한 성분이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더라도 늘 항상 불평불만이 많아 그 조직에 적응을 못하고 지속적으로 직장에 단절되는 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상관경관된 명조는 사회생활이 안정적이지 않고 좀 불안정하게 생활하는 것이 이 상관경관된 명조예요. 그래서 상관경관된 명조는 일반적인 직장 생활하고는 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늘 항상 상관경관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자꾸만 고치려고 하고 따지는 성향으로서 구설수가 늘 항상 있는 명이 또 상관경관된 명조예요. 잘못된 것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왜 그런데 따지니 남과 다툼이 생겨서 소송이 생길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사건 사고가 많이 유발될 수 있는 것이 이 상관경관된 명조예요. 이렇게 원국에서 상관경관된 명조가 운에서 또 상관운을 맞이할 경우 이 상관경관된 운이 더 강하게 작용돼서 직장, 승진, 취업운은 불리하게 작용되고요. 또한 직장의 변동수가 생겨 이직이나 퇴직이 생길 수도 있는 운이 또한 이 상관경관하는 운이에요. 그리고 여명에서는 이성운이 불리하다고 했는데 여명에서 대표적으로 배우자가 되거나 남자를 의미하는 것이 이 정관이에요. 근데 원국에서 상관경관하고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내 남자, 남편을 밀어내고 쳐낼 수 있다는 그러한 기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성운이 따르지 않는 명인데 운마저 또 상관경관하는 운을 맞이할 경우에는 더욱더 이성운이 불리하게 작용되는 운입니다. 기혼자는 이별할 수도 있고 미혼자는 남자친구와 헤어질 수 있는 운으로 작용되는 운이 이 상관경관의 운이에요. 그리고 구설수가 더 발생될 수 있는 운인데 이미 상관경관해서
악설수가 있는 그러한 명일 가능성이 높은 명인데다 운에서 또 상관경관하게 되면 더욱더 이 구설수가 촉발돼서 소송이나 사건, 사고가 더 많이 발생될 수 있는 운이에요. 따라서 계수일간은 갑진년에 특히 말을 조심해야 되는 운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해도 그것이 상관경관으로 돌아와 구설수로 될수 있는 운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계수일간은 갑진년에 아무리 저것이 잘못되고 불합리하다 할지라도 못본 척하고 보내는 것이 유일한 방편이에요. 다음 두 번째 천간불리한 구조 중 신약하면서 식상다자된 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수일간처럼 계수일간도 식상운을 맞이하는 운으로서 사주원국에 식상이 많으면 즉 식상이 다자한 구조는 세운에 또 식상운을 맞이할 경우 더욱 불리하게 작용되는 운이에요. 식상이란 성분은 대표적으로 말, 행동, 행위를 의미하는 성분으로서 진로를 의미하는 것이 식상의 성분이에요. 그럼 사주원국에 이렇게 식상이 다자한 명일 경우에는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또 다른 일도 하는 일을 여러 개를 할수 있는 그러한 명인데 이것이 재성으로 마무리되지 않는 그러한 구조이다 보니 마무리가 부족해 결국 실속 없는 명이 되는 것이 이렇게 식상 다자한 명이에요. 그리고 식상이라는 성분은 좋은 의미에서는 희생과 베품의 정신이 있어 긍정적인 기능도 하지만 이렇게 식상이 다자된 명은 남의 제사상에 배노하라 감노하라 하는 그런 성향으로 나대는 기질이 있어 오지랖이 많아 부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는 구조가 또한 이 식상 다자된 구조예요. 이렇게 사주원국이 식상 다자한 명이 운에서 또 식상운을 맞이할 경우 평상시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이간섭하고 저간섭하고 하고 있는 명인데 또 운에서 또 식상운이 오게 되면 더욱 오지랖이 넓어지는 운이고 또 그리고 일만 또 벌리는 그런 운으로 작용돼서 마무리는 못하고 결과물이 없는 운으로 더욱 실속 없는 운이에요. 실속 없는 운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결국 재물운은 불리하게 작용되는 운이고 건강 또한 불리하게 작용되는 운이에요. 건강이 불리하게 작용되는 이유는 이 식상이라는 성분은 일간의 기운을 설하고 빼는 성분으로서 일간이 이식신, 이상관 또 다른 이 식상을 생하다 보면 극설할 수밖에 없는 일간이 돼요. 이미 원국에서 신약하게 있는 일간이 운에서 또 식상운이 올 경우 더 극설하는 운으로 작용돼서 일간의 입장에서는 또한 건강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운이에요. 그리고 여자의 명에서는 이성운, 남자는 자식이 불리한 운이고 남녀 모두 직장운도 불리하게 작용된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식상이라는 성분은 관살을 극하는 성분이에요. 관살이라는 성분은 여명의 입장에서는 이성을 의미하는 성분으로서 식상이 관살을 극하니 이성운도 불리하게 작용되는 운이고 남명에서는 관살이 자식을 의미하니 자식 또한 불리하게 작용되는 운이에요. 그리고 남녀 모두 이 관살은 직장을 의미하는 성분으로서 이 또한 직장운도 불리하게 작용되는 운이 이렇게 식상다자된 명입니다. 지금까지 천간의 동태를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부터 지지의 동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